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가 지난 금요일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2년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 공공외교관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제20기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가 지난 금요일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홍석인 주 호놀룰루 총영사와 타주 민주평통 청년위원들이 참석해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 박재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깝게는 하와이 한인사회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서는 주류사회에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제20기에도 존경하는 선대 회장님들과 또 자문위원님께서 이번 오신 많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통일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조국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근원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박재원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홍석인 주 호놀룰루 총영사와 박봉용 하와이 한인회장,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차세대들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민주평통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20기 민주평통 활동 목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이를 하와이 지역사회와 동포사회에 널리 전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여는 길고 긴 여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들의 이해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이자 한국인인 한인인 차세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의 꽃을 피우는 과정과 결실에 개인적 번영을 위한 기회가 잠재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 회의와 함께 진행된 통일 강연회는 홍석인 총영사가 연사로 나서 한반도의 외교 환경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홍석인 총영사는 주제 강연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이 사실 일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맞는 키는 아닙니다. 종전선언이 해결이 선언이 된다고 해서 북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 구축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그 의미 있는 시작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비핵화 협상 그리고 이행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모멘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서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 와해되는 거 아니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종전선언에 대한 그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0기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는 기획홍보분과, 대외협력분과, 공공외교분과, 여성분과, 청년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지역별로는 하와이 47명, 괌 사이판 지역 17명 등 총 6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석부회장에는 장명효, 대표 관사에는 김진구, 괌 사이판 지역 하간야 지회장에는 유은상 씨가 선임됐습니다. 임기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로 2년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민간 공공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